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40대가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졌습니다. 다른 사람 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. KNN 정기현 기자입니다.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텔입니다. 6층에 한 창문이 열려 있고 방충망은 뜯겨나갔습니다. 경찰에 쫓기던 40대 절도 혐의 용의자가 추락해 숨진 현장입니다. 모텔 옆에 있는 주택 옥상으로 떨어진 피의자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추락 약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. 숨진 47살 A씨는 지난 15일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쫓겼습니다.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 모텔에 투숙한 것을 확인하고 수색 중이었습니다. 사전에 가고 전화하고 오셨는데 CCTV 보라고. CCTV만 본 것 같아요. 2층부터 입실자를 확인하던 경찰이 6층에 방문을 두드리는 순간 A씨가 경찰이 문을 열기 전 창문 너머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은 혼자 투숙했던 A씨가 도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